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링입니다. 워스쿨, I'm 24/7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링. 오, 라시마 카르텔의 또 임팩트 있는 드릴 뮤직 비디오가 올라와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시고 계시죠? YC and Tommy, Meezy, YC and Rocky, YC and Dizzy가 함께한 Do Like I Talk이라는 뮤직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댓글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평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라시마 카르텔의 래퍼들이 드릴 음악의 퀄리티들을 굉장히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뮤직비디오조차도 그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 크메르 힙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음악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정말 퀄리티들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래퍼들도 점점 이제 오리지널러티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굉장히 멋있네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C and Tommy, Meezy, YC and Rocky, YC and Dizzy가 함께 Do Like I Talk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크메르 바이브에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오, 와, 목소리 뭐야? 와, 영국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 영국 드릴 래퍼의 그 염세저 이거 터프한 그거 아시죠? 후드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촬영이 되니까 더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것 같아. 야, 와, 이 정도 퀄리티까지 낼 수 있다고? 오, 미지도 뭐 패션이든 바이브든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아우, 장난이 아니야. 진짜 옛날의 미지도 아닌 것 같아. 뉴 미지인 것 같아, 그냥. 오,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드릴 랩도 뭐 문제 없죠, 미지한테는. 락키도 되게 멋있어졌어요. 그 드릴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랩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걸 되게 잘 표현한다. 오우. 드라이 턱 이렇게 얘기할 때 와, 그냥 막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야. 그 목소리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릴 뮤직비디오 특유의 그 패션이 있어요. 특히 블랙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 비디오에서. 디지. 디지 목소리도 되게 도파한 것 같아, 여기서는. 극단적인 목소리들이야. 되게 터미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묵직한 해머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디지 같은 경우는 가볍고 높아요. 야, 거의 뭐 스캡타 같은데. 스캡타야 완전히. 와, 미쳤는데? 그냥 날라다녀요. 물 만난 고기야 그냥.
디렉터. 목소리가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바이브를 내는 래퍼가 있어요. 플로우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야, 지난 미지의 뮤직비디오부터 오늘 둘라가 턱까지 이렇게 다 들었는데 와,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좀 많이 놀랐어요. 이제 점점 반다처럼 반다도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뭔가를 이제 계속 표현하고 있고, 이제 라시마 카르텔의 래퍼들도 점점 그런 느낌들이 난다는 거지. 본토의 느낌을 가져오려는, 본토의 느낌을 따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쨌든 제가 랩 음악, 힙합이든 드릴이든 그것을 좀 최고의 가치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야,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진짜 많이 멋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레이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YSN 터미 같은 경우는 와, 예술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와, 난 진짜 무슨 뭐 스캡타의 그런 바이브가 막 느껴지더라니까. 동남아에서 많은 드릴 음악들과 뮤직비디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의외야. 정말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